이스라엘은 공격을 안 하고 정지하잖아요. 그래서 휴전을 하잖아요. 네. 그럼 망해요. 전쟁 계속 확장해야 되는 상황. 네타냐후가 망해요. 네타냐후가 망해요. 바로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의 반정부 시위,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가 뭐 7, 80만이 했잖아요. 어, 맞아요.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거의 거덜났어요. 네. 4만 6천 개의 기업이 망했다랍니다. 네. 전쟁 과정에서. 이스라엘이 땅땡이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나라잖아요. 별로 안 큽니다. 근데 그 안에서 뭐 북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을 받아서 피난민들이 발생했고 하마스에서는 작전이 완결되지가 않아요. 하마스를 소탕하겠다고 했지만 양민만 죽이고 하마스는 그대로 건재한 상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그만두면 그 순간 날아가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게 되면.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죽으나 사나 확전. 이 확전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. 지금 이스라엘이 자체의 경제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미국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전이 지금 확전될까 봐 병사를 더 보내는 중이거든요. 파병을 더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중동전 위험하죠.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본토에다 장거리 미사일 날리겠다 그러죠. 전 세계가 전쟁 중이네요, 진짜로. 네네네. 장거리 미사일 날아가면 새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죠. 근데 일단 중동이 더 위험하긴 한데 미국이 그쪽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. 생각을 이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. 여기서 한반도까지 터지면 감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. 네. 그래서 일단 상한반도는 좀 상황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. 뭐 이렇게.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. 네, 그런 이란에서 뭐 이제 평화적 두국가론이 나오고 뭐 네. 윤석열 어떻게 좀 날려버리자. 전쟁 일단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냐. 네. 터지면 북쪽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예. 그런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